안녕하세요. 케이사 존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맥스틸에서 출시한 MC 300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헤드셋 마이크를 테스트하곤 했는데 제품 자체가 마이크인 경우는 꽤 오랜만이네요. 우선 MC 300은 단일 지향 방식을 활용한 제품이라서 맥스틸 로고가 보이는 부분을 입 앞에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 먼 곳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팬텀 파워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물론 팬텀 파워를 추가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탠드를 통해 마이크를 입 앞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입과 약 2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지금이 약 50cm 정도 떨어뜨린 상태입니다. 차이가 꽤 심한 것을 알수 있겠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맥스틸 로고가 있는 방향을 입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향성임에도 감도가 꽤 좋은 편이라서 소리를 완벽하게 걸러내주진 못하지만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향각 반대편에 배치한 태블릿을 통해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 어느 정도 소리가 개입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눌렀을 때처럼 소리가 완벽하게 억제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테스트해온 헤드셋 마이크와는 확연히 다른 성능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마이크가 소리 발생 지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더욱 작아지기 때문에 PC 스피커와 멀게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MC300 마이크를 기존 헤드셋 마이크를 다룰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구성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성능이며 가볍게 음성 채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